안녕하세요. 파더의 미입니다. 오늘도 난도의 이야기를 그려보려고 해요. 가을이 오니까 요즘에 점점 난도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. 난도가 엄청 많은 뿜뿜이를 데리고 있는데요. 가을이 와서 그런지 뿜뿜이가 엄청 많아졌어요. 그래서 원래는 뿜뿜이가 한 친구 정도? 많아도 세 친구면은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그 양이 엄청 많아져서 머리를 몸을 한번 빗겨주면 뿜뿜이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. 털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여기 회색 털의 뿜뿜이도 같이 넣어줄게요. 날아다니는 뿜뿜이를 만들어주고요. 이렇게 난도에게도 색을 넣어줄게요. 네, 이렇게 하고 여기 난도 꼬리도 색을 칠해주고요. 전날 아무리 빗겨줘도 뿜뿜이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끊이질 않아요. 계속 뿜뿜뿜뿜 나오고 있답니다. 이번에는 볼터치를 해줄게요. 짠! 볼터치를 뿜뿜이에게 하얀색 뿜뿜이에게도 볼터치를 해줄게요. 뿜뿜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털이 막 날린답니다. 바닥에도 이렇게 뿜뿜이들의 털이 막 날리고 있어요. 뿜뿜이 패밀리가 됐습니다. 환절기에 만난 뿜뿜이 식구들과 그리고 난도였습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파더의 미였습니다.